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찾아오셨는데요. 저를 1년 전에 탈색을 했다가 덮은 모발이에요. 검은 흑색으로. 근데 일주일 전에 펌을 하셨는데 많이 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쉽게 원장님들한테 탈색됐다 그래서 탈색된 머리는 원래 이래요가 아니라 탈색을 했을 경우에도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했던 머리인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약 처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 결과 많이 노글노글해요. 네, 진짜 많이 노글노글하고 3분의 2 정도는 데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탈색도 있겠지만 일주일 전에 펌을 하시면서 열도 많이 과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매직이 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있고 또 고객님도 속상해 하셨고 일주일 동안 많이 아파하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자 머만들이 이런 탈색 모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고객님도 만족하고 저희도 시술을 해주면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탈색한 부분에 저는 저희 피카에 있는 PB를 추천해드려요. PB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를 할게요. 그러니까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네. 자 원장님들 탈색 고객님이 오셨어요. 근데 펌을 원하셔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PB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하시고요. 모근에서 가까운 부분도 여기도 데미지는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P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도포하시고요. 자, 이렇게 쭉 빗질을 하세요. 네, 요렇게. 네, 그러면 좀 더 네, 연화 보기가 쉽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열 처리 하고요.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색된 모발인데 극손상 모발이에요. 그래도 저는 열 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저는 피카의 P2에다가 지금은 극손상이에요. 그래서 파워 두 펌프 하고요. 또 오일 두 펌프를 믹스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네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재도포 해주시니까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반짝반짝 네, 자,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지금 수분 조절 했어요. 제가 담수연화 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금 경화가 다 풀리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은 지금 이 부분에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금 타샵에서 이 방법을 모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피카에서는 뿌리를 극대화해서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13mm로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16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리면 돼요. 저는 오늘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로로 네. 보통 우리가 가로로 했잖아요. 세로로 제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천추각도, 그러니까 90도, 두피에서 90도 잡으시고요. 자, 13mm로 먼저 네.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지만 16mm로 더블로 네, 더블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자, 네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사이드부터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25mm 길죠. 근데 가벼워요. 25mm로 자 지금 이 머리는 탈색된 머리예요. 자 탈색된 머리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으로 하면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열로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이렇게 피카로 하는 건, 이렇게 아이롱으로 하는 거는 단시간에 이렇게 네, 수분을 조절해내면서 열을 주니까 손상이 없겠죠. 네, 또 아이롱의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했고요. 다시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25mm로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할게요. 예, 저는 이 탈색된 모발이다 보니까 저는 C컬 정도만 할 거예요. S컬은 안 만들고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지금 보면 층도 지저분하게 나 있어서 매직을 하기에도 안 예뻐요. 요럴 땐 또 이렇게 C컬 펌을 하시면 괜찮겠죠. 네, 25mm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25mm로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C컬만 할 거예요. 네, 저는 이 아이롱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탈색 모발이 왔을 때 열펌을 해달라고 하셨을 때 매직 세팅으로 할 땐 조금 곤란해요. 근데 저희 이렇게 그냥 아이롱으로 쉽게 예 저희가 열만 살짝 다스리면서 이렇게 C컬 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또 25mm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저는 지금 C컬 펌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분 건조하시고 자 디스커넥션에 이렇게 층을 내다 보니까 레이어드로 치다 보니까 있어요. 그럼 요 끝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2초씩 네 2초씩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날라갔죠 수분이.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 네, 네이프, 백파트, 네이프 부분도 제가 그냥 25mm로 제가 끝까지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도록 기다려 주셨다가 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올라오죠? 네, 이렇게 끝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빠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 네. 자, 두 번째 판넬이에요. 백파트. 저는 25mm로 하는데, 자, 수분을 끝까지, 네.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탈색 부분이에요. 탈색 모발 부분인데, 제가 지금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C컬 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요. 그쵸?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색 모발은 웨이브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네 결만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컬을 걸겠다고 강한 걸로 거시면 머리만 더 지저분해져요. 자, 25mm로 제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정 가운데로 나눠서 좌측, 우측으로 나서 지금부터는 세로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습니다.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원장님도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물로 수분 조절하시는 것보다 네, 이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굉장히 윤기도 없고 컬도 얻을 수 있고 또 결도 좋아지고 네, 자 25mm로 제가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자, 이번에도 폴리를 분사하고요. 네. 지금 토탈 앞쪽에 두 개씩 좌우, 밑에 네이프, 지금 요거까지 여덟 개, 지금 롱아이롱에서, 롱머리에서 지금 여덟 개째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시컬법만 유지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예, 아홉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25mm로. 네, 우리 고객님 숱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상태에서 또 탈색 모발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25mm로 C컬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냥 가볍게 빼세요. 네.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지금 또 이쪽도 할 건데, 자, 이번에 열 번째겠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수분 끝까지. 수분 끝까지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돌려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 주세요.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탄력이 있으면서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판넬 넘어. 네, 11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폴리로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저 지금 세로로 하고 있어요. 네, 탈색 모발이고요. 지금 C컬만 제가 가볍게, 예, 그냥 결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탈색 머리가 일주일 전에 하셔서 타기 직전에 그 경화까지 갔고, 또 제가 보니까 연화하면서 보니까 또 해파리가 되기 직전에까지 갔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 고객님 이제 숏머리 아니면 단발로, 짧은 단발로 커트를 할 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할 때 모발 진단 정확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펌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개 끝났고요. 마지막 12 판넬 들어. 예, 12번째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5mm예요. 25mm로 제가 지금 네, 160에다 맞췄어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까지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네, 저희가 약간 레이어드 커트로 하다 보니까 층이 있잖아요. 이럴 땐 끝을 맞춰서 2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저는 이 숱이 많고 긴 롱머리를 12개의 판넬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됐어요. 이제 이 부분에 매직으로 결을 잡고 중화하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결은 다 잡았어요. 이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탈색된 모발인데 저희가 롱 아이롱에서 12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지금 볼륨 매직기 가지고 결을 잡았어요. 곱슬기도 있으시거든요. 자, 중화하고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이세이 샴푸가 있죠.
네, 이 친구로 해서 지금 영양 샴푸를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저희 샤이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